하바이유 유주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시험지를 숨겨라. 자, 요 게임은 옛날에 유행했던 그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그런 류 게임이거든요. 아, 요번 중간고사가 아주 개망해버려가지고요, 엄마한테 걸리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망한 시험지를 숨겨라. 어떡해요. 제 빵점, 무려 빵점짜리 시험지입니다. 이거 걸리면은 엄마한테 그냥 궁둥이 터져요. 이거 어디다 숨기지? 이렇게, 여기다. 야이, 이놈의 자식! 어딨어? 여기 숨겨놨을 것 같은데. 하하! 어림도 없죠. 아, 근데 저기 한 군데만 숨겨놓고는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 숨기는 장소 이동시켜야 합니다. 아이고, 뜨뜻하다. 엄마. 아니 뭐야, 수건 낚시한 거야? 안 걸렸으니까 스위치나 한 판 오지게 해야지. 아, 이번엔 조금 진짜 위험해. 이제 바깥까지 왔어. 동네 일진 형한테 넘겨야겠다. 형. 아이템 오케이. 짠, 날아라. 삽 가져오고 땅 파고. 열심히 싸우는구만. 딱 보니까 땅 여기다 파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됐어. 하, 여기다 숨기면 완벽해. 아, 근데 저렇게 티가 나는데 저기를 안 뒤져본다. 괜찮아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 빵점 시험지 들켜도 괜찮거든요. 당신 뒤에 뭐야 그거? 어? 아야! 아이고 미안해요 여보. 엄마 살려주세요. 아파요, 아파. 아빠는 안 되겠어. 아니 어디다 숨겨야 되죠? 문에다가? 문은 열고. 아, 오케이. 휴지거리 대신에 시험지거리다. 썩은 바나나? 아빠 바나나 좀 드실래요? 오케이, 아빠가 배가 아파서. 오, 휴지가 모자르네. 아유, 아빠 여기서. 아, 잠깐만. 저기 이미 오염돼버렸는데요 저거 시험지? 뭐야, 빵점짜리 시험지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해냈습니다. 전과목 빵점. 발을 여기다가, 꼴을 여기다 뿌려놓으면, 시험지를 여기다가 쏙 꽂으면. 얼씨구. 안돼! 오케이! 개미로 어그로 끌어서 엄마한테서 도망치는 그런 시나리오. 아, 큰일 났어. 이제 내 방까지 와버렸어. 물감을 좀 얻어보고, 그 다음에 물감을 어디다가 뿌릴까? 여기다가. 여기다 숨기면은 안 걸리겠지? 덮어. 안돼. 안돼! 오마이갓, 내 궁둥짝. 물감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넣고 막고. 그렇지, 완벽했다. 이 자식이죠? 어? 뭐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뭐 택배를 잔뜩 들고 오셨네. 아, 아빠 좀 무거워요. 이거 좀 드세요. 바나나 드실래요? 상자. 바나나 먹어라 얘야. 냠. 슬라이딩 태클. 우와. 뭐야, 아니 바나나 껍질이 왜 여기 있어? 자, 상자를 3개 쌓아서 여기다가 올린 다음에, 자, 올라가서 여기 끝에다가. 그렇지, 이건 안 걸리겠지. 어림도 없어요 엄마. 카레 카레 좀 끓이자. 요것도 넣어주고요. 보글보글 끓어 넘칠 때 여기다 숨겨 넣는 거야. 아니 어림없는 소리. 아, 예반데. 끓어 넘칠 때 엄마한테 좀 그거 해야 되나? 뭐지? 여기도 같이 넣나? 아니 야 카레인데 그거 먹을 거 해도 장난. 오늘의 스페셜 카레 빵점 에디션. 자, 스테이지 9. 야, 이제 과학 시험지 숨겨야 돼. 담배다. 아빠 담배요.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실내에서는 흡연 금지예요.
빨대 대신에. 어, 임기응변 지렸다. 다음 스테이지. 아이고, 저 불독 자식이 저거. 커요미 고양이야, 개야, 저것도. 정신 못 차리네요. 불이 필요하면은 여기 라이터에다 불 붙여주고. 자자자, 저 뒤에 봐봐. 오케이, 맛있게 구워 먹고. 냠. 어, 배부르다. 아,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냠냠냠. 헥헥헥헥. 어머, 때? 걔 집에다가 쓱싹 숨겨두는 거지. 안 걸리죠? 어머, 아들, 저런 거 보면 안 돼. 응? 할아버지가 배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배가 고프신 건가? 예이, 오늘의 술안주는 꽃게야, 꽃게. 꽃게를 얻어서 술도. 어, 뭐야, 나 혼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야, 몬스터까지. 할아버지 술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 예이. 오, 몬스터 먹고. 아, 어, 힘이 솟는구만. 한 50년은 젊어진 느낌이야. 이때 이거를. 아이고,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려요. 좋았어, 완벽했어. 아, 이거 어디 갔지? 장난감을 먼저 이걸로 깨워야겠는데? 깨알깨알깨알. 그때 자, 아, 여기다 섞어야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아빠 여기 있어요. 어어, 뭐지? 저희 사장님, 어, 오늘 보고서입니다. 자네 이거 지금 뭔가? 오늘도 야근하셔가지고 일에 쩔어버리신 우리 아빠예요. 아빠, 제가 시원하게 따뜻한 물 데펴놨어요. 옷 얻고 세탁기랑 같이 돌릴까? 이렇게 옷 다 빨았고. 시험지랑 같이 거는 거지, 완벽해. 어머, 우리 아들 빨래도 했어? 드릴? 전동 드릴을 얻었고요. 어, 배관공 아저씨가 조금 드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안 돼! 내가 기껏 꽂혀놓은 건데. 아, 이거 쓱싹 쓱싹? 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흘려가지고. 어림없는 소리. 아저씨 이걸로 눈물 좀 닦고 계세요. 이게 맞는 거구만. 아, 요거 집게. 집게를 얻고 요걸로다가 요거 빼는 건가? Nope. 시험지를 그러면은 몰래. 아, 허, 엄마 안 돼요. 안 돼! 스테이지 17. 딴따단딴딴딴딴. 무엇을 깨볼. 아, 이걸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문을 막고 묶어서 어그로 끌린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좌절하고 있어요. 낚시 성공! 자, 18번째 스테이지. 아버지가 또 일광욕을 하고 계시네요. 물총, 물 호스를 가져다가 물을 빼고 물총 뿌려라! 물대포! 이게 아니지. 그러면 젖은 데다가 같이 숨겨놓는 거지. 좋았어, 완벽해. 절대 안 걸리죠? 너 이 자식들 이거. 어? 19 스테이지. 반등에다가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건 안 걸리겠지? 성공? 오케이. 20 스테이지. 봐보자. 아이고, 아유, 밖에 댕댕이 집으로 끌고 왔네요. 봐, 아, 잠깐만, 그 찌르는 거 맞냐? 소세지를 얻고 쇠사슬 물어 뜯고 있을 때 이걸로 어그로 끌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넣고 문을 막아. 딱딱. 어? 이거 아니, 이거 왜 안 걸려? 에이. 자, 일단은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한 20스테이지까지 깨봤는데, 준비되어 있는 스테이지들이 상당히 많네요. 60까지 있네? 와, 아니 이거 시험지가 60장이면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더 완벽하게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